아, 이번에 볼 게임은 책값이 세일해서 2,000원 정도 하는 게임인데, 일단은 뭐 게임 설명으로는 뭐 종이접기에 관한, 몰라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고 뭐 해보면 알겠지.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작. 클릭하라는 것 같은데. 오 드림즈 들어가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채색. 아 지금 이게 스토리인가? 어, 괜찮은데 게임이. 드림 채색 곤. 사라지는가? 이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는 감성 게임 같은데. 이 사람 왜 또 할복하고 있어? 야, 할복이 아닌가? 클릭하여 들어가세요. 아, 클릭을 하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 보군. 사과, 맛있는 사과. 아 맞다,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는 용량이 또 얼마 없어. 818메가인가? 아마 그랬을걸? 클릭하여 걸어보세요.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전투다. 다리 떨어뜨려야 되나? 아, 그냥 지나가야 되는군. 저 늑대가 와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건? 아, 메뉴구나. 괜찮은데? 나도 졸작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드래그하여 당기세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어? 뭐지? 헬로? 좀 더 빨리 걸 수 없나? 키보드 지원 안 되는 것 같고. 표시가 있으니까 게임이 그냥 동화책 같은 동화책 읽기 수준으로 그냥 전락한 것 같은데. 상관없나? 아니, 넘어가. 그래 넘어가. 열어두면 어떻게 되지? 뒤에 늑대들이 쫓아오나? 어, 늑대한테 접근해야겠다. 접근하면은 칼갈이 찢겨죽나? 뭐야? 아니 쟤는 또 왜 저? 됐다 갔어. 뒤로 더 가서 무슨 힌트가 있는지 살펴봐야지. 자, 너네 두 명 궁금하고 있어. 내가 그 사이에 넘어갈 테니.
그런 거 아닌가? 뭐 하는 거지? 아, 나무가 쓰러지나 보네. 뭐 하라고? 뭐 순서가 있나 본데? 이거 긴 순서대로 하면 되나? 일단 지금까지 내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야. 딱 대학교에서 제작할 법한 그런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는 긍정을 표하고 싶어 이 게임에 대해서. 아니, 종이접기라는 참신한 컨셉이 참신하지 않나? 종이접기라는 컨셉의 부금도 상당히 괜찮고 UI가 무엇보다 UI가 괜찮아. 진짜 쓸데없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훨씬 낫지. 직관적이고. 아 그렇지, 게임플레이도 지금까지 상당히 직관적이야. 나쁘잖아. 키가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카메라 연출도 괜찮은데 어떻게 만든거지? 폐가 문을 두드려. 문장의 조각이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저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거겠지? 이게 맨 미동이지? 저기 뭐가 있어. 뭔가 반짝였는데. 아 그냥 반대뿐일까. 아직까지 퍼즐이 쉽네. 야, 근데 힌트가 있으니까 게임이 너무 쉬운데? 아 그래서 힌트가 없으면 게임이 너무 어려운가? 일단 해봐야겠다.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걱정인 거는 게임 플레이가 몇 시간이나 가는가 이거야. 전 이만큼 갔으면 좋겠는데. 어때도. 잠깐 나 힌트 끈 거 같은데? 그 힌트가 그 힌트가 아닌가?
어떻게 내려가? 내려갈 방법이 없어. 내려갈 방법이 없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아, 카메라 회전 같은 게 있어. 뭐야? 아, 1층을 내려가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아, 카메라 회전. 아, 잠깐만.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 여기 내가 맨 처음에 왔던 곳인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어떻게 되지? 꽃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나? 키보드, 그냥 키보드를 제작하기 딱 쓸 리가 없어. 몰라, 힌트, 힌트. 아, 힌트가 이렇게 누르면 표시가 되는구나. 등불로 길을 비춰보세요. 어떻게? 등불로 길을 비추라는데, 아니 등불을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비추라는 것인지? 아, 힌트. 아니야. 없어. 힌트가 힌트가 쓸모가 없어. 아, 이 계단이 진짜. 계단이 의심스러운데. 아,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구나. 아니야, 의미가 없어. 아, 여기 넘어갈 수가 없고. 등불로 있는 곳까지 가고 싶은데 등불이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없고. 아, 이거 뭐야? 나 처음판도 아닌데 왜 이래?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저기 넘어갈 수가 없어. 잠깐만. 여기로 가야했나? 뭐야? 여기로 갈 수 있네? 거는 조금 어이가 없었다. 아니 문 앞에 집, 아니 문이 있는, 아니 집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힌트가 문 여는 거 하나밖에 없고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오, 뭔가 비밀 동굴스럽다. 아니, 비밀 동물이 맞구나.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밖에 없는데.
아 이런 게임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이게 전이 후광이 너무 많이 가려진 것 같아. 뭐 이게 언제 나왔진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구나. 아 이런 거였어? 창백한 달빛 아래서 늑대가 잠을 자네. 이제 꿈이 열리는 도다. 아 하울링 울브스 소리치는 늑대? 맞나? 벚꽃? 뭐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해야 되나? 아 이거 소리 조금 비슷하다. 텐가미가 뭔 뜻이지? 만개라는 뜻인가?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저 나무에 벚꽃을 피워야 되는 것 같아. 뭐 스토리 설명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있지만 게임 내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 벚꽃이 만발을 했는데 몰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냥 꽃이 전부 다 져가지고 나무를 되살리려고 지금 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스토리는 그거 외에는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가 없어. 종이가 전부 변색됐나? 아, 달리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절로 가자. 왜 안 움직여? 점프! 점프! 점프는 아닌가? 길면 길어질수록 다시 저 반대쪽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그 부담감이 날 짓누르고 있어. 아니 이동속도가 되게 한숨이 나오는 이동속도라서 올! 아 여기 위에 있으면 할 수가 없구나. 아 이동속도 너무 한숨 나온다. 뭐지? 어쨌건 가자. 가라고. 아 이게 퍼즐인가 보구나. 아, 이거 생각외로 조금 어려운데? 아니, 잠깐만. 생각외로 조금 어려워. 일단 이걸 여기로 가게 한 다음에 그래, 이거야. 해야 되는 거지? 아, 계단이 있구나. 그럼 이야기는 간단하지.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게.
이동 속도만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너무 한숨이 나와. 이동 속도가. 가는 곳이 두 가지나 있는데. 당연히 수상해 보이는 탑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고고, 고고. 문 안에 또 문이 있어? 뭐야? 뭐야? 할수 있는 게 없구만. 뭔데? 종을 울리는 건가? 다이얼의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다이얼의 동그라미 뭐야? 아유, 보기 좀 좋다. 종을 울려야 되나? 뭐야? 힌트. 큰 종을 찾아라. 뭐야? 큰 종, 이거잖아. 이게 아닌가? 뭐지? 아, 이거 또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 진짜. 밖에 나가서 찾는 거였어. 아. 아니, 시야가 너무 좁아지잖아.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뭐야. 하늘에 동그라미가 떠있는데? 뭐지? 저거 88올림픽 때 나왔던 그, 아, 아닌가?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88올림픽을 봤다는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아, 대신 있었으면 좋겠다. 하, 진짜. 한숨 나온다. 이동 속도. 아, 구경 한번 추출해봐야지. 괜찮다. 어, 큰 종이다. 에밀레. 그 다음은? 뭐야? 아, 이게 종을 울리니까 부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었네. 아, 그렇구나. 어, 다행이네. 마침 겨울로 바꿔서 분명히 저 강이 얼어 있겠지? 가을이 좋긴 한데, 아, 내가 사계절 중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거든? 근데, 야, 여기 가을은 너무 변색돼서 싫어. 이대로 겨울로 냅두고 해볼까? 뭐야? 다이얼에 동그라미 있잖아. 계절을 바꾸고 해야 되나? 힌트, 큰 종을 찾아라. 뭐야?
아, 이러지 마. 봄을 하자. 여름 너무 더워. 뭐야, 봄이 없네. 이대로 놓고 해볼까? 어, 부금도 바뀌었어. 아, 풀 강산, 우리 강산. 맞추라고? 내가 이거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은데. 그 뭐였지? 그...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크툴루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 플래시 게임이었거든? 그 게임에서 이걸 해봤던 것 같아. 그래, 이거야. 문화 열려라. 아닌가? 아, 이거를 넣어야 되는구나. 뭐야 이것도. 아, 날씨를 여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씨. 생각이 이렇게 귀찮은데 이거? 공을 조금만 더 가까이 놔두지. 이게 뭐? 이게 아닌가? 뭐지? 생각 없이 눌렀는데. 그리고 아, 여기 문이 또 열리는 곳. 고결한 폭포 붉은 꽃잎을 아래로 흘러보내네. 방금 거 하이쿠였나? 자, 이제 두 개 더 하면 될 것 같아. 플레이 타임이 한 시간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뭐, 저 나무를 되살린 다음에 뭐 마왕을 무찌르러 간다라는 갑자기 장대한 스토리를 바뀌지 않는 한. 로딩이 좀 길어. 로딩이 좀 길어. 로딩이 좀 길어. 로딩, 로딩, 로딩. 어, 비타 충전사 했다. 으쌰.
컴퓨터에서 충전기를 분리를 하고 핸드폰을 끼워 넣는다. 됐다. 으쌰. 이번엔 파란가? 일단 여기부터 뭐지? 어떻게든 넘기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본데. 지금이 끊겼네. 왜? 여기 더 가까우니까 요걸로 이제. 뭐야? 그래.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길. 그렇지. 아, 뜬금없는 건데 멀티블러드 하고 싶어. 정말로 뜬금없는 거지만. 물러간다. 닫는다. 일단 여기로 간 다음에. 그래. 구조는 다 이해됐으니 이렇게 올리고. 아, 이게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아, 맞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뭐야? 힌트? 뭐지? 오, 난파선. 루팅 해야지. 아,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건가? 그리고 설마 이 배를 타고 간다고? 헐. 배가 등록도 없이 혼자서 가고 있어. 바람인가? 아니, 뭐 그런 게임이 뭐 그러려니 하자. 그래야지. 이런 거 일일이 생각하고 있다가는 게임을 절대 못해.
그런 것도 있잖아. 슈퍼마리오도 버섯 먹으면 왜 커지는지, 별을 먹으면 왜 부족이 되는지 아무도 설명 못하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악하게 생겼어? 여기 위에 뭐 꽂을 수 있게 생겼다. 진짜냐? 식탁 장식물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얻어야 돌아다니면서 또 얻어야 되나 보네. 아 귀찮다. 귀찮아. 점프. 저기로 가보자. 아 여기 뭐 불을 피워야 되나 보네. 끄덕거리는 소리 날 때마다 무서워. 진짜 귀 괴롭다. 이 소리, 이 소리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건가?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다. 오. 방금 거 뭐였지? 9? 얘 위에 써있던 글자. 뭐야 이건? 일단 이걸 맞추면은 되는 거겠지? 하나는 열렸는데 이거는 비밀번호인가 본데. 3, 5, 9. 힌트. Shit. 요 글자를 확인하고 싶은데. 9, 5. 아!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라. 힌트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왜냐면은, 어차피,
경우의 수는 9가지밖에 안 되니까. 3, 5, 9, 1, 2, 3. 아, 18가지인가? 4. 맞지? 하하. 톱니바퀴를 찾았습니다. 타고 또 가야 되나? 언제 들어도 저건 듣기 진짜 괴롭다. 점프. 아니, 점프가 아니라. 난 왜 뜬금없이 점프라고 말한 거야? 하. 어디 보자. 톱니바퀴가 겁나 크네요. 뭐야? 내가 뭐 돌려야 되나? 뭐 그런 거 있는 건가? 아, 이런 거군. 다음은 이 불 같은 걸 피워 올리나? 하지만 어떻게? 설마 아까 거기 돌에 뭐 금줄 매달아 놓은 곳에서 불 같은 걸 가져와야 되나? 아, 이런 미친. 개귀찮네. 고고. 미친, 뭐야? 뭐야, 이런 게 되는 거였어? 미친. 야, 이거는 이씨, 이씨, 아우 이씨.
잠깐 여기도 못 안 되나? 저 불을 전부 다 옮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지? 아, 여기에 전부 다 치워지는구나. 두 개 더 치워야 돼. 공유하는 건가? 돌아가자. 먹고 먹으러 가기 참 힘들다.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도리라는 그 일본 신사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잖아. 도리 맞나? 스테이지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아, 그냥 느낌상 그래. 보통 이때쯤 되면은 보상을 하나 넘겨주잖아. 스테이지가 너무 길어지면 플레이어가 짜증나고. 그냥 솔직히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 영상도 한번 끊고 싶고. 한 2,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1시간인가? 여하튼 끝나고 잠깐 확인해봐야겠다. 끊을 때 이런 장소에 어울리는 곡은 아니네. 어, 드디어 뭐하라고? 돌리나? 이것도? 열려라! 아닐까? 다른 곳이 열리네? 야, 이건 조금 솔직히 좀 너무했지. 힌트. 어, 그래? 근데 이걸 숫자로 어떻게 알아? 미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총 9가지? 아니 총 9999가지? 미친 것 같다. 한 개인 건 알겠다. 이 밑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있나? 뭐야? 3, 아 하나. 여기는 또 7개 있고 8개. 여기도 있나? 아 이거 뭐 어디 적고 싶다. 1, 2, 3, 4, 5, 6, 7. 뭐야? 아 이거는 이름 뭐라고 해야 되지? 방파제? 방파제 8개. 그러니까 네모는 네모는 7개, 방파제 8개, 네모 7개, 방파제 8개, 네모는 7개. 벌써부터 외우기 어려워지고 있어. 1, 3, 4. 됐어, 이거면 충분해. 잠깐, 여기로 갈 수 있나?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 아, 나 스트레스. 언제나 찾아. 방파제 8개 맞나? 그리고 네모 7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요거. 요거 4개. 몰라.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아. 저게 네 개, 세 가지 숫자만 알아주면은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아홉 개의 경우에서 돌려버리면 되는 거겠지. 뭐야, 두 개네? 아,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또 잊어버려. 이거 4개였고 이거 7개였지 아마? 8개였고 이거 하나 2개, 3개, 4개, 5 7, 8 9개였나? 틀려? 이거 7, 이거 8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경우의 수가 조금 늘어나나? 4개, 내가 봤던 게 4개는 확실했었지 아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더 찾아볼까? 돌아다니면서. 말! 아이씨.
분명히 저거 방파제 하나 있었지. 잠깐만, 저기 방파제 맞나? 맞지? 맞지? 아마. 그래, 방파제 맞아. 설마 뭐 문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날 엿먹이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요, 야할 거야. 내 쌍욕을 퍼붓기 전에. 4, 5, 6, 7, 8. 맞지? 잠깐만. 아, 요거는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잖아. 여기는 또 일곱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아, 바닷가로 내려가 봐야 되나? 아니, 경우의 수는 전부 시험에 본것 같은데? 요, 중간에 뭐, 더 숨겨져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나? 잠깐만, 요거 뭐야? 뭐야? 아니 이런 빛.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신전은 무언가 가지 않으면 안될 이유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맞춰야 되나? 아닌가? 숫자가 맞게 세팅되어야 되는 건가? 이거 생각 외로 어려운데 점점. 이것도 왜두 개야? 똑같은 숫자로 세팅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씨. 아, 요 파란색이 문제인데? 된거 같아. 전부 똑같아. 요게 다, 아, 빨강이 다르구나. 아이씨. 아. 내 지능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줘. 아, 그냥 숫자만 맞게 하면 안 돼? 짜증나네.
힌트 없어. 미친. 이건 왜 밝아? 진짜 숫자를 맞춰야 되나? 미친? 앉아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서 있는 거 둘, 세 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 몰라. 그만할래. 짜증나.